싱가포르 블루 앙컷입니다. 지금 비슬비슬해서 후레쉬를 켜고 영상 촬영을 하는데 블루 색깔이 확 나왔죠? 네, 이거 완성체고요. 네, 지금 배가 고픈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얘 뒷모습을 보면 네, 오 밑발판 발바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 부분이 엄청 두꺼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 두껍고, 네, 색깔은 네, 에메랄드 색깔이 나오네요. 이쁘네요. 네, 얘도 빨라요. 지금 빠른데 사이즈도 커서 지금 사이즈가 얼마나냐면 얘가 지금 다리 접고 있는데 지금 네, 정도 되죠? 네, 다리 접고 있는데 피면 손바닥 거의 한 뼘 정도 돼요. 네, 지금 사이즈 한 뼘 정도 되고, 저기 구석탱이 짱 박혀있는 저기 다리 보이나요? 이 암컷이 움직일까봐 이렇게 보면 네, 저기 다리 보이는 제가 수컷입니다. 수컷도 네, 보이죠? 수컷 색깔하고 암컷 색깔하고 완전 차이가 있죠? 지금 수컷은 약간 갈색이라고 할까요? 좀 황토색? 네, 좀 저런 색깔이고, 쟤도 다리가 길고, 암컷, 이 나무시장 특징이죠? 나무시장들 다리가 길어요. 나무시장 다리가 길어서. 네, 색깔도 이뻐요. 이쁘네요. 싱가포르로. 근데 얘네들은 어두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육장 안쪽에 은신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저기에 대형 골리앗 은신처죠? 골리앗 은신처로 저희가 판매하는 반원형, 예, 코르크보드인데, 좀 더 크게 자른 거랑, 예, 골리앗 은신처랑 두 개를 세워서, 예, 은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쁘네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눈에 보이기 힘들어요. 얘네들은 사육하면서 보기가 힘들어서, 어둡게 사육해야 되니까, 어둡게 사육하면 할수록, 네, 보기 힘들고, 그리고, 어둡게 밝게, 밝은 데 놔두면 무조건 버러우타요. 버러우타가지고, 또 자기 몸을 숨기기 때문에 또 보기도 힘들어요. 이게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 관찰하면, 네, 너무 이쁘죠? 네, 발. 그 부분도, 어우, 이쁘고. 하얀 거는 얘네들 똥이에요. 응가. 응가 해놓은 게 지금 사육장 벽면에 응가를 해놔서 지금 하얗게 마른 건데, 이쁜 것 같아요. 이쁜 종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종이고. 어이구, 색깔 쩌네요. 그러면 얘네들도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싱가포르 블루.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